파비용 잘 감상하셨나요? 네. 네, 파비용.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독방에서 먹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있다 보니까 헛게 보여하는 거예요. 보이죠. 힘들고. 근데 자기가 그 옛날에 그 감옥에 오게 된 그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건물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굉장히 탕탕한 사람이었어요. 주색 잡기, 뭐 돈, 여자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하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거기 건물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누명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막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 이 꿈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저승사자들. 네. 저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거예요. 네. 아까 그 멘트도 나왔는데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 그래서 너는 이 죄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독방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나중에 그 섬에 유폐된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해서 결국 탈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탈출했어요. 네, 그 땜목을 만들어서 탈출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했고 지금 그 이 나오는 주연 배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배우 이름. 스티브 맥킨. 스티브 맥킨. 이 주인공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 더스틴 호프만 정말 볼품없게 생겼죠.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거인. 근데 정작 이 영화에서는 탈출에 성공했는데 병마 감옥에서는 탈출을 못했어요. 50세에 폐암이 걸려서 결국은 요절하고 말았어요. 네, 50세. 네. 최근에 누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죠? 연예인님 같은데? 폐암으로? 뉴스 일이 떴었는지? 생각나요? 있었었는데? 몰라. 검색 한번 해봐요. 폐암 사망. 이렇게. 우리 연예인 누가 했었는데? 최근에. 최근 뉴스에 나왔어요. 아, 누구더라? 아, 왜 이렇게 생각나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분은 1980년대에 돌아갔어요. 스티브 맥킨. 50대. 우리는 그 암. 뭐 어떤 질병 감옥에서 능히 탈출할 정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다면은 우리 회장님부터 스피치 발표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나 우리가 생활 속에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감옥들 있죠. 동감옥, 뭐 공부감옥, 간혹감옥 그 감옥에서 우리는 하기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탈출을 시도하긴 하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감옥들은 우리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회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스피치 마이크 잠을 훈련. 네. 마이크 잠을 훈련.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자 우연아입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아, 진짜 이 영화 보니까 진짜 가슴이 찡하고 대단하다. 진짜 우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아. 벌써 죽었을 것 같아. 그죠? 네. 진짜 저 정신력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탈출은, 일로 오면 탈출 됐나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집에 있을 필요도 없고 집에 있으면 뭐 얘기도 없는 거고 할 일도 없고 뭐 일을 찾으면 끝이 없지만은 그러다 보면 이 삭신이 아파서 안 돼요. 빨리 집에서 나와야 돼. 사실은 집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눈에 띄는 게 많아서 일거리만 보여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좋은 가을 계절에 무조건 나와서 들로 산이로 다니면은 이 산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거 물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자연이 물들이는 거 진짜 단풍 한번 제대로 물들으면은 진짜 불을 난 것 같아요. 그 쳐다보는 순간 힐링돼요. 그래서 산에 가든 여기 가든 여기 수업받고 또 가든 무조건 스피치 3분 교육 이쪽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 회장님도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그래서 유학자를 네, 잘 극복하고 계세요. 네. 그 폐암 걸린 사람 최근에 네? 함중아 가수. 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다면. 67세네요. 정말. 내가 전반에 군인 있을 때 갔는데 젊어. 그 휴전선에 갔는데 그 휴전선에서 한 7까지 오는 밤 북한하고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밤에 막 음악을 계속 틀어주거든요. 저 밤 졸지 말라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 한 명 나오세요. 예, 원주에서 과감하게 그 탈출한 예, 탈출. 가출인지 살출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에? 그거요? 응. 아 그건 길어서 알겠어요? 짝짝해 짝짝해. 좀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천도마비의 계절. 제가 잠깐 메모했는데요. 천천히 걷기 좋은 계절에 고즈넉하게 낙엽을 만들면서 마음껏 가을을 누리시라고 대신에 비용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천도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해봤다. 박수! 대기에는 알에서 애벌레로 자라서 애벌레와 또 번데기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데 제가 이제 그 어제 아는 언니가 식당을 하는데 바빠서 좀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갔었어요. 근데 알바 학생이 왔는데 이제 저희 같으면 내 물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알바 친구는 식당에 오면 이제 밥을 먹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온 거예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그래서 하나 뭐 음식을 주문하면서 해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은 찍어주세요. 이제 그러고 했죠 밥을. 그래서 나가는데 이 주방에서 이제 저는 열심히 뭘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모님 그러고 간 거예요. 토스에는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데 누구야 개똥아 그 계산이 된 건가? 그랬더니 네 이모님 그런 계산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 뭐가 이게 돈 여는 통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았던 자리에 다시 그 뭐라 하지 일명 뭐 돼지감자 품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계산 안 되는데 이모님 됐어요 그러는데 근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돈통을 여러 가지 그게 만약에 그 가격이 6,000원인데 동전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순간에 마음의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아 감정 생겼겠네. 네 이것을 말을 해야 하나. 아. 같은 내가 하루 일을 도와주러 간 거고 사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를 생각하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거짓말이라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그 학원에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아이랑 같이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가 생각할 때는 계산을 안 한 것 같고 너가 그 친구를 주기 위해서 했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기꺼이 맛있게 보너스로 음료수까지 주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고 이 친구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는데 순간 말을 잘못한 건가 내가 오지랖이었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친구가 이제 한참 크는데 아래서 애벌레로 해서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잘했다고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마음의 감옥 탈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냥 마지막 탈출했어요? 네, 와, 네 근데 잘했다고. 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학생을 위해서 잘한 거죠. 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네. 발을 도둑이 소득도 된다고. 네, 자, 부인장님은 어떤 감옥에 탈출했는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여자 장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런 끼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서효석 교수님을 만나서 웃음 치료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품 스피치도 했잖아요. 네? 명품 스피치. 네, 네. 명품 스피치도 이렇게 가끔가다 나와서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요즘 아니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자주자주 여러분들을 못 뵈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진짜 마음만은 항상 여기 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웃음치료 배우면서도 항상 일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진짜 일주일이 그냥 금요일만 기다려주고 금요일날 저녁에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불량 학생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요 이제 무슨 감옥에 이제 들어왔다 지금 탈출하고 있는 중이냐면 우리 작은 애가 요즘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고양이 어릴 때서부터 강아지를 기르자 했는데 제가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못 기르더니 이제 서른 살이 다 돼서 지 꿈을 이룬다고 했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전 그 애완동물이라도 이뻐할 줄은 알지 제가 이렇게 돌보고 그런 거를 상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걔를 데려봤는데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 하는 짓이 지가 이제 소대변 다 알아서 가리고 깔꿈을 떨어요. 다행히 깔꿈을 떨어서 굉장히 예쁘고 그렇긴 한데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어제도 나오려고 하다가 걔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못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떠나서 얘를 조금 이제 길을 잘 들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면서 걔도 이뻐해가면서 조금 이제 저희 가정에 고개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고개 하나 딱 들어와 있으면서 더 분위기도 살고 대화거리도 다 많아지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점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외환용 그 동물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아, 개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막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기른다는 분들 이렇게 계시면요. 아우 저거 왜 길러? 저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저 사람한테 정을 주지 왜 저렇게 애완용 동물한테 정을 주느냐고 막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희 그 애기가 생기면서 제가 고정관념의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엄마가 이뻐하고 또 그 고양이가 저를 잘 따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들 이제 생각이 바뀌고 세상에 50이 넘어서 이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본다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할 일은 많은데 잘 요거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웃음 치료교실에도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 저기 여러 선생님들하고도 재밌는 시간도 좀 많이 갖고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수님 그냥 뭐 문자 메시지로 뭐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그러시는데도 답장을 빨리빨리 못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교수님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탈출한 거 있잖아. 뭘 탈출했죠? 큰아들 결혼 가고 결혼식에 얼마나 고민 많았어요. 탈출했잖아요. 다시잖아요. 제가 보내도 수련하죠? 네? 마음이 편해요. 네, 박수 주세요. 네. 고양이는 보니까 우리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너무 얌전해요. 개는 개가 났는데 돼서면도 잘 가리고 너무 깨끗해. 냄새도 안 나고. 고양이가요? 고양이가 진짜 깨끗해. 냄새 안 나요. 네. 한지 좀 안 좋은 점은 반가운 척을 안 해. 집에 들어가도 그냥 대면 그냥 마시죠. 항상 남이야. 항상 남처럼 돼. 마시고? 네. 우리 근데 반가운 하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 맨날 밥 주고 뭐 키워주고 해주니까. 네. 자 다음은 우리 조호사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감옥에서 사시는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서아입니다.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노는 날이라서 마침 또 교수님께서 문자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아도 항상 밝고 웃고 이렇게 맞춰드려야 되고 또 어루만져드려야 되고 사랑을 이렇게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를 나오게 돼서 거기서 탈출을 하고 내일 나와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탈출 잘하셨어요. 탈출 탈출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탈출해주세요. 네, 다음 우리 김 선생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면 이제 말이 돼. 네, 나오면. 나오면 좀 끌리면 돼. 자, 자기소개 좀. 하시고 오늘 망토를 어떻게 걸쳐 오셨네. 안녕하세요, 지민사입니다.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지난주에도 네, 야유회 갔을 때 탈출했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이 시기 되면 꼭 감기를 알아요. 네, 꼭 12월 이때 감기를 앓고 막 그 작년에 작년까지 독감에서 좀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또 올해 또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아이들한테 좀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하시니까. 아니 어린이집도 하긴 하는데 저희 아이들. 좀 자꾸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이들은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걱정돼서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요, 교수님. 놔줘야 되는데 놔주기가 힘드네. 아이가 몇 세예요? 26이고 아이고 돈이 좀 뛰세요. 26이면 내버려주세요. 그럼 편해요 엄마가. 근데 전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이 걱정이 돼요. 얘네들이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엄마가 스트레스. 네. 누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놔야 될 거야. 놔야 돼. 아이들은 엄마가 얘기하면 무조건 잔소리를 들려. 싫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이제 직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알았어.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보게 겁만 돼요. 저도 그랬지만.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네, 저도 그랬지만, 이제. 대인기피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애도 그래요. 좀 성격도 많이 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괜찮아. 조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직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이렇게 진짜 오늘은 들어가고 싶어.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 고민이 다 돼 있어요. 본인이 항원하게 나가려고 돈 생각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 같지 말고 힘든 거 항원하고 그냥 본인이 한다 생각하면 남편이 없는 돈을 쌓아야 돼.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스트레스 조금이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식들한테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롭게 벗어나요. 나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해의 바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자신에게 내가 잘못돼도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환경도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또 자식 결혼해도 고민 또 흔히 없는 참 고민과 번뇌 정말 계속
평생을. 그래서 인생은 정말 고해의 바다. 물론 우리 증 선생님처럼 마음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양현 선생님. 지나고 나나? 네, 저거 가지고 나와서 발표해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 적어서 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가운데로 오시고. 가운데로 오시고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을 타는 여자를 하고 싶습니다. 성함이 양지윤입니다. 아, 이제, 단풍이 물 들었는데, 살. 옷도 단풍 만들었네. 네. 네, 산에 단풍 구경 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요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랬는데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찾아서 지금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탈출 축하합니다. 예, 끊임없이 파피옹처럼 탈출 시도를 평생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음의 감옥에서는 탈출을 못해요. 결국은 뭐 누구나 가야 돼. 누구나 떠나 그곳으로 가야 되죠. 전승자대가 데려오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죽음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성 선생님 할 말 있나요? 바로 나오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세요. 할 말 있지. 한 말.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가요. 요즘 어디에서 탈출하고 싶은지. 네. 엄마 품에서? 엄마 잔소리에서? 자, 그다음에 박수 주세요. 탈출하러, 어디서 탈출하는지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엄마 잔소리? 아니, 학교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아니면 공부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저는 시험이란 감옥에서 살았는데, 중간이라는 탈출구에 탈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이가 끝나고 탈출입니다. 탈출! 탈출! 자, 마무리는 우리 이제 명품 스피치 회장님. 3번. 네, 네, 네. 네. 박성찬 회장님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네. 5만원짜리 자켓을 입어도 50만원을 이렇게 보이는 남자 박성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신 분은 웃으신 분은 기쁨이 많으시는 분이고, 그냥 안 웃으시는 분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골뱅이, 또 시금치, 계란말이, 오이면치. 그 계란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맞춰서 하면 이렇게 돼요. 골뱅이, 시금치, 계란말이, 오이면치. 자꾸 자꾸 말하며 이 꼬리 올라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노래 하나 배우고 같이 배우죠. 예, 예. 시작. 골뱅이, 시금치, 계란말이, 오이면치. 자꾸 자꾸 말하며 입꼬리 올라가요. 아, 퀴즈. 요거 그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요거 계란말이 뭐 그래. 원래 다들 올려주세요. 다들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얘기 유머. 퀴즈 두 개만 해. 유머 한 번 해야 유머. 지난번에 퀴즈 유머. 퀴즈 잠깐만. 지난번에 유머 재밌는 유머. 타조 얘기 뭐 한번 해주세요. 타조 유머 한번 해주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타조 유머 한번 해주고. 퀴즈 두 개 내보셔. 퀴즈 내볼게요. 네네네.
좀 더 뒤로 가서 내보세요. 네, 거기서 첫째, 화를 잘 쏘는 사람. 예? 화를 잘 쏘는 사람? 화를 잘 쏘는 사람이 뭘까요? 세 잔데요? 그때 했었어, 저거. 화를 잘 쏘는 사람? 활명수? 응, 활명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럼 방귀를 잘 뀌는 사람? 가스명수. 네, 맞습니다. 원빈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잘 제일 안 웃기는 개그맨. 박명수?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심지어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번에 빠삐용 이렇게 봤는데 저는 영화 본 것 중에 쇼 탈출을 봤어요. 그것도 탈출에 관한 거잖아요. 앤디라는 전 부지점장이 감옥에 그 아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아내가 바람을 껴가지고 그 전 그 아내를 사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모건 프리만이라고 했죠. 흑인 그 배우 아시잖아요. 그 역을 맡은 그 역을 맡은 사람은요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뭘 했느냐면은 모든 물건을 대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감옥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팔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칼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걸 팔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부지점장이 회계에 대해서 이제 기쁘니까 간수장한테 간수장이 회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를 해줘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자기 그러니까 좀 돈도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그 간수장을 잘 보여가지고 그 일에다가 맥주도 이렇게 사가지고 감옥에서 마시고 또 그런 방송실에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얼마나 거기 방송실에서 그런 저기가 없는데 방송실에서 저기를 음악을 다 자기가 틀어주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영화에서 7년간 그 감옥에서 그 도구로다가 굴을 파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서 아 참 대단한 자유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 하고서 좋은 영화다 이렇게 됐고 저도 한대로 저도 그런 열심히 살기 위해서 했던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뭐 활동하기도 싫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5시면은 딱 이렇게 자명종을 해서 항상 5시면은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생도 탈출. 예, 우리 복대중학교 행정실장님이신 우리 박종찬 명품 스피지 회장님. 예,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탈출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네. 예, 그럴 때는 어디로 탈출해야 돼요? 우선 계시죠. 이쪽으로 탈출해야 된다, 다들. 여기 와서 노래 뭐 동네 별도 없잖아. 무한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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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싫어서 못. 그러니까 시큰 노래도 부르고 시끄러 떠들어도 되잖아. 목요일날 잊어버리고 못올 때가 많아요. 달려가서 크게 체크를 해요. 아니 건망진 감옥 있나? 건망진 감옥에 나와야 되겠어. 교수님 문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쪽으로 탈출을 생각해요. 네네. 어른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다음 기회도 부탁해요. 네, 잘하셨고요. 우리 입꼬리 올리고 한번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꼬리 올리고 준비! 하세요! 시작!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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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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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아싸 웃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